보그 타이완 더 뜨자만 따자하오 워스리준지. 어 글쎄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요. 여성분들이 어떤 거를 갖고 다니는지. 여성분들이 가방 속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왕이면 저는 만약에 함께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성분이라면 꼭 자기 자신을 계속 치장하고 너무 꾸미려고만 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물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 같고 그런 또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 오빠들은 무슨 옷을 입나요?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네, 잠깐만 와보세요. 아예 잠깐 나오고 와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계시는 스타일리스트 네, 선영 실장님. 그러니까 이준규 오빠는 박시한 아우터, 박시한 상의를 즐겨 입는 편이십니다. 오버사이즈 상의 아닌데? 너 no?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싱크로 시시. 저는 정말 대만 팬분들을 볼 때마다 좀 애틋함을 많이 느껴요. 10년 전부터 서로 어떤 끈끈한 어떤 사랑을 뛰어넘은 약간 서로 간에 의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대만 팬분들께는 항상 감사하고 멀리서도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많이 좀 힘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와인 이만 타이완 팬스 럼.